실제로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저도 영상을 많이 봤어요. 저도 철이 선생님만큼 좀 유명합니다. 네. 이렇게 오시니까, 네. 그 이름을 잘 모르니까 자꾸 열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윤신혜 선생님의 그 열애라는 곡으로 네, 가요제를 많이 다녔던 장본인 김신혜입니다. 혹시 유튜브 검색하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예, 살을 좀 많이 빼가지고 못 알아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봉정을 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아,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노래 하나 하면 가야겠죠? 네. 하얀 팬 오신 분이 제 팬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신사랑 곡에 하나 먼저 들려드리고 앵콜이 나오면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네, 저는 쿨하게 안 나오면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선을 보고 괜찮으셨나요? 네. 예, 저희 뒤에 오빠들도 좀 박수 한번
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곡으로 서진호 씨의 여기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많이 해주시는 우리 김민서 장로의 여신을 이렇게 언니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호응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천수혜라는 이름으로 제가 미스트롯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도 앞으로 저희 철인생한테 누가 되지 않는 제자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불러드리고 제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죠? 아, 제가 오늘 방금 알았어요. 우리 김예사님이 또 우리 후회하게 될 거야. 여러분이 불우한 이웃을 안 도우면 후회하게 될 거야. 몰래. 네. 여기 좀 보시죠. 후회하게 될 거야. 참말로 며칠 날 음악을 30일 날 이 자리에서 음반 발표를 한답니다. 꼭 그날 와야 돼. 매주일입니다. 떠가고 수반하고 또 뭐 준대요. 네. 떠가고 수반하고 사랑해 준답니다. 네. 꼭 30일 날 꼭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음반 이거 한 장씩 늦게 오시면 이 음반이 못 없어.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돼요. 몇 시부터 오시나요? 1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 앉으시려면 아침 10시부터 오셔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이 음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테디나 유명한 뭐 김용님 이 가수들 다 오실 겁니다. 무조건. 예, 그때 예, 그리고 또 철이도 참석할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꼭 오겠습니다.